Times. 네, 보기엔 평범한 스트라토캐스터지만 많은 기술력이 응집돼 있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네. 오랜만에 신품. 드디어 렐릭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네, 블랙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익스트림 새거. 익스트림 새거. 자, 이게 지금 시리얼 넘버 CZ556771 모델이고요. 미리 축하드립니다. 네. 네, 이 시그니처 모델 블랙키는 뭐 워낙에 유명하기 때문에 저희가 웬만하면은 뭐 아티스트 소개, 뭐 시그니처 소개해드리는데 뭐 에릭 크랩튼의 블랙키는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네. 네,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아티스트 소개와 블랙키 소개는 따로 안 하겠고요. 네. 저희가 블랙키를 기존에 했었던 모델들도 뭐 완전히 뭐 헤비 랠리 네. 뭐 그냥 약간 살짝 그 정도까지 예. 많이 했었는데 예. 익스트림 세거는 오히려 더 볼 일이 없죠. 예. 커스텀 샵에서는 랠릭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기 때문에 네, 우리가 뭐 그 뭐 사용자를 맞출 필요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요 기본 에릭 크랩튼 모델인데 예. 후면부를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후면부에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이쪽이 나무 도막이 들어가 있죠. 예, 네. 아예 고정시켜놨어요. 그렇습니다. 아예 이게, 움직이지 않도록. 이거 다섯 개면 안 움직이는데. 그렇죠. 그것도 혹시 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을 너무 많이 줬을 때도 안 움직이게 하려고. 네, 블록을 설치해놓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배터리 베이가 있는데 예. 이 배터리 베이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원래 보통 여기 후면부에 배터리가 들어가면은 배터리 베이가 따로 있잖아요. 네. 일본 거는 따로 있는데. 네. 이렇게 돼 있다가 없게 그렇죠. 없게 생겼잖아요. 네. 끼면 이렇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는 도대체 왜 있냐? 이게 뭐 액티브 기타도 아니고 왜 있냐? 이거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특이 사항이 마스터 TBX 톤 컨트롤이랑 미드 부스트가 있어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미드 부스트 저거 톤 컨트롤 TBX를 찾아본 결과 노 배터리 네세서리로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TBX는 트래블 베이스 익스팬더. 네. 그래서 5까지는 기본 톤으로 톤이고? 가다가 5 이상이 되면 저항을 줄이면서 그 베이스랑 트래블이랑 올라가죠. 그 프레젠스를 동시에 네. 네. 보시면 이래서부터 5까지 가다 딱 걸려요. 네. 여기서부터 TBX예요. 그 위로는 이제 TBX가 열리는 네. 거죠. 확장된 사운드를 들을 네. 수가 있게 된 거죠. 네. 근데 이거는 패시브입니다. 네. 얘는 배터리를 안 먹어요. 근데 배터리가 어디에 먹느냐? 마스터 액티브 미드 부스트에 먹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보면 TBX는 지금 이게 톤이 제로면 까지가 이제 풀톤이 네. 되면 여기서부터 TBX가 열리고요. 좀 네. 이렇게 되죠. 자, 그럼 그냥 풀톤에만 놓고 이 미드 부스터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많이 없습니다. 어우. 어이, 오버드라이브 먹네 네. 거의. 오! 이러니 배터리가 안 필요하겠냐 이거예요. 이런 소리를 내는데 배터리가 없다? 이거는 네, 뭐 많이, 노벨상감이죠. 아니, 그렇죠. 없으면 노벨상감이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미드부스트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저 안에 잘 구겨져서 네, 잘 자리를 들어가지. 잡고 있다 해서 후면부에 저희가 아니 이게 배터리 노배터리 시스템이라는데 뭐 어떻게 돼 이러면서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까봤더니 역시나 배터리가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바로 스펙 살펴보도록 할게요. 719만 9천원. 아 비싸다. 네, 비싸네요. Made in USA고요. 전장 98.5cm, 무게는 3.49kg, 두께는 43+1mm, 12프렛 뒷둘레는 77mm입니다. 셀렉트 엘더 바디에 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네. 메이플 소프트 V쉐입 넥입니다. 사틴 우레탄 피니쉬, 빈티지 스타일의 헤드머신에 신세틱 본넛 42mm 너트너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판 메이플 통이고요. 지판 공률 반지름 241mm, 스케일 길이 648mm, 22 빈티지 스타일 프렛. 22프렛이네요. 네, 픽업은 빈티지 노이즈리스 싱글코일 스트랩 픽업 3개. 마스터 볼륨 톤 1 마스터 TBX 톤 컨트롤, 톤 2 마스터 액티브 미드 부스트 0에서 25dB까지 말도 안 되게 올려줍니다. 네, 과하죠. 네, 그리고 5 포지션 픽업 셀렉터가 있고요. 블락드 아메리칸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블락드. 이 블락드가 바로 여러분들 블락드. 보고 계시는 나무 토막 블락드입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지금은 TBX도 안 쓰고 미드 부스터도 안 쓴 그냥 클린한 톤입니다. 네.
아 이거 잘 만들었네 기타. 이 블랙키가 이미지답지 않게 예, 예. 굉장히 우렁차고 우렁, 사운드가 예. 네. 커요. 예. 의외로. 어 지금 몇 단으로 치신 거예요? 아 2단이군요. 아, 강렬합니다. 대대로네요. 네. 확 꽂히네요. 2단이 강렬해요. 네. 죄송합니다. 오늘 1편하고 맥편 칠 때 그지같이 쳤는데 이거 잡으니까 굴르네요. 손이. 아. 이게 미드 부스터가 아니라 그 자동 연주 부스터야. 네네. 이게. 크래프톤도 기타빨이 있군요. 네. 아무 기타나 줘도 잘 치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 어, 이 마샬에다 놓으니까 미친다. 아, 오우. 아 하프톤. 야 하프톤 미쳤네요. 진짜. 우후. 우리가 야. 팬더에 원하는 소리가 이거잖아요. 이거잖아요. 네. 엘도의 메이플에는 네, 이 소리를 원하는 거죠. 줄줄 나오게 그냥. 네. 듀얼리스트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2단에다 놓고 미드 부스터. 노이즈도 없어. 아이 좋다. 만났네 만났어. 와, 좋습니다. 미친 듯이 치는 기타를 봐. 마샬 게임. 불만 나셨네요. 네. 좋습니다. 진짜. 아마 블랙키는 뭐 원래 좋은 기타긴 한데 네. 오늘 또 유독 더 좋게 느껴지네요. 이건 TBX를 다 열고 미드부터 좀 줘갖고 클린톤으로 팬더에다 놓고 어, 나 지금 기타 꺼진 줄 알았어. 노이즈가 하도 없어갖고. 네, 그죠? 야.
야, 갖고 싶은 기타네요. 네, 역시. 진짜 갖고 싶어요. 네, 엘더 메이플이 나왔으면 또 네. 블루스 한번 들어봐야겠죠. 그렇죠. 듀얼리스트.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네, 자동 연주 시스템과 아, 함께 네, 에릭 크립튼 시그니처 블랙키 같이 쭉 들어봤고요.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보면은 그냥 까만색 스트라토캐스터잖아요. 좀 다른 뜻으로 표리부동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표리부동. 진짜 별거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생긴 거는 뭐 얘랑 다를 바가 없잖아요. 뭐, 이 나무 도막이나 저 나무 도막이나 뭐 생긴 건 비슷하게 네. 생겼는데 뭐 이름 나무 토막 진짜 있고 그러니까 뭐 대충 스트랩 뭐 이런 그래서 생긴 건 비슷한데 네. 뭐 안에는 네. 뭐 무시무시한 네. 것들이 들어있다 네. 그래서 좋은 의미의 표리부동 네. 알겠습니다. 좋네요. 네. 네, 저는 엘더 메이플의 이상향 이렇게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엘더 메이플로 이런 사운드를 내고 싶어서 우리가 늘 네. 이 가격을 지불할 수는 없으니까 뭘 맨날 다른 짓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데 결국엔 이 소리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네, 이상향을 오늘 또 보고 온 느낌입니다. 자, 스쿼드 드릴게요. 이야, 이거 진짜 좋다. 좋네요. 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7. 네, 그렇죠. 가성비 11. 들쭉날쭉. 네. 네. 편의성 18. 디자인 16. 뭐야, 이거? 아주 독특한 조합이네요. 네. 총점 82점입니다. 저는 사운드 37, 가성비 12, 편의성 17, 디자인 17. 해서 총점은 83점, 평균점수 82.5. 아주 높은 점수지만, 뭐, 탑10 안에 들지는 못했고요. 기본적으로, 뭐, 가성비에서 이미 뭐, 11, 12 이렇게 받아버리면은, 뭐, 탑10 안에 들어가기 좀 힘듭니다. 선생님, 유저빌리티 18을 주셨는데, 이게 약간 좀 이례적이죠? 예. 보통 저희가 스트레스는 16? 거의 뭐 15, 16 그리고 뭐 엄청 뭔가 좀 좋다고 해봐야 뭐 17 나올까 말까 선생님 18을 주셨는데 저도 이번에 뭐 편의성 17을 드린 이유가 일단 기본적으로 뭐 범용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하프톤이 너무 좋아서 하프톤이 너무 좋고 뭐 전장내에다가 다 묻힐 수 있을 것 같은 하프톤 컨트롤도 좋지만 노이즈리스를 적재적소에 심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픽업의 깔끔함 그리고 TBX와 미드부스터 네. 미드부스터 자체를 이제 뭐 클린톤에서 쓰면 막 난리가 네. 나지만 네. 개인 해놓고 네. 쓰시면은 게임 정말 부스터 딱 탄탄해지는 게임 부스터로 네. 활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반적인 스트레스에 비해서 편의성 점수가 굉장히 잘 나왔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웬간한 미드 부스터를 사서 이 팩터로 쓰는 것보다 더 좋아요. 네, 맞아요. 쓰기도 편하고 그냥 볼륨 되니까 네, 이거를 게임 부스터로 활용을 한다고 치면은 정말 활용도가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가 아주 높지만 가성비 때문에 조금 말아먹어서 아쉽게 뭐 탑10은 못 들었습니다만 82.5라는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역시 블랙키는 블랙키. 블랙키죠. 네. 이렇게 오늘 또
1펜에 이어 맥펜에 이어 미펜 커스텀샵까지 정말 팬더 투어, 팬더 월드 투어 제대로 했고요. 아, 미안. 이거 뭐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온갖 팬더를 다 만나봤네요. 네. 다음번에도 또 이렇게 재미있는 시리즈들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프로파일링은 헤비랠리에게만 진행을 하니까, 하니까 혹시 뭐 커스텀샵이라고 다 프로파일링을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이거는 프로파일링 하나면 1초면 끝나요. 에릭 크랩톤 시그니처예요. 에릭 크랩톤이 칩니다. 누가 치냐면 에릭 크랩톤이요. 네. 에릭 크랩톤 겁니다. 프로파일링 이르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밑에 달아주신 댓글들은 다음번 헤비랠릭을 할 때 또 네.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어마어마하게 댓글 달아주신 분들 저희가 아주 즐겁게 보고 미리 감사드리고요. 네. 뭐 나 되게 열심히 달았는데 왜 소식이 없지? 저희가 다음 헤비랠릭 때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커스텀샵의 그 헤비랠릭 시리즈는 프로파일링 밑에다가 같이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 타임스!